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애청하시는 정치자,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세가 다 되었다 하는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말 이후 2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독감이 발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함으로써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떠들썩했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2월 달에 독감 환자가 하나 둘 발생해서 이제 걱정을 하였지만 조금 이제 안정된다 싶었는데 2월 말쯤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저쪽 어디 남쪽 지방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감염자가 나오게 되고 사망자가 이제 한둘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전 국민이 이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서 이탈리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저쪽 이제 유럽을 거쳐서 드디어 미국에까지 이렇게 퍼지는 전 세계에 퍼지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즘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때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기 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하여 애굽 왕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 열 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이제 초태생 맞이 처음 태어난 사람이 몽땅 죽는 그러한 심판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전에 있었던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던 아홉 가지 재앙이 지금 현세에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한번 상세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먹을 물이 없어진다. 마실 식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개울물, 저기 산에 가서 졸졸졸 흐르는 그러한 개울물, 그런 것도 목마르면 퍼 마셨습니다. 집집마다 우물이 있어서 마음 놓고 우물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시에서 공식적으로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수돗물,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생수를 사 먹거나 집집마다 정수기를 갖다 놓고 정수에서 마시지 않습니까? 식수, 먹을 물이 모자란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있었고 다섯 번째 가축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악질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가축 재앙,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생겨서 떼죽음을 하게 되죠. 주기적으로 닭, 또 돼지, 또 소 이런 것들에 이제 전염병이 번져서 떼죽음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최근에 수해 전부터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에게 결국 이 악질이 옮겨오는 것, 바로 지금 이 폐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뭐 박쥐에서 옮겨왔다 또는 뭐 어떤 짐승에게서 옮겨왔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고 있지만 어쨌든 사람에게는 없던 이 바이러스가 짐승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염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어쩌면 그래도 똑같은지 정말로 놀랄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져서 바로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죠. 자, 우박이 내리면 농작물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알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 있느냐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가 창궐을 하게 되면 나만 하는 게 없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 중국이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더 다가오고 있다 하면서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가 때로 몰려와서 농작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는 이러한 경제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극심한 경제 불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 폐렴 이후에 악질 재앙 이후에 결국은 이제 엄청난 이러한 경제 재앙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심판의 날, 그리스도 재림의 날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극심한 경제 불황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기계와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일에서 해방되었다, 편리해졌다, 편해졌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일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엄청나게 많은 실업 자가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는 이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산업혁명을 거쳐서 이제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20세기 중반에서 21세기 초반 지금까지인데 컴퓨터의 발달로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 자,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로봇공학이라든지 인공지능 또는 무인항공기 3차원 인쇄 또는 나노기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이제 인공지능과 우리나라에서 바둑 잘 두는 어떤 사람하고 바둑을 다섯 판 두었습니다. 두기 전에는 인공지능이
절대 이세돌 그 우리나라 최고 고수를 이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승 4패를 했습니다. 엄청난 경우의 수가 있는 바둑의 세계를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에서 최고로 바둑을 잘 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만만 했습니다. 자기는 자신이 따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0패를 했습니다. 0패.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자, 앞으로도 사람은 절대 어느 누구도 바둑으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세돌 그분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과 바둑을 둬서 한 판 이긴 사람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만치 인공지능이 발달했습니다. 제가 여기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작년에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던 책입니다. 자, 작가는 이름이 이지성 씨고 제목은 에이트, 8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저도 사서 정독을 해서 봤는데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9년에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나온다. 2045년에 인류 전체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나온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면 꿈같은 얘기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997년, 지금부터 23년 전에 우리나라를 내안했던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자, 23년 전, 1997년에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빌 게이츠가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공부할 것이다. 23년 전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대체해서 성과를 얻고 있는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의사, 약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교수, 교사, 공무원, 회사, 임직원. 이런 사람들이 인공위성에 대체되어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 인공지능이 도입되어서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인천에 대표적인 엄청나게 큰 어떤 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거기 암센터에서 인공지능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당신이 인공지능 의사에게 진단받고 처방받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명의, 사람, 의사, 명의에게 진단받고 처방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00%가 인공지능 의사에게 진찰받고 처방받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가 그 병원에 도입되기 전만 해도 그 병원에서 암 환자가 중환자가 생기면 서울로 보냈다 그래요. 무슨 세브란스 병원이다, 무슨 뭐 일산의 암센터다, 뭐 무슨 성모병원이다, 백병원이다, 뭐 이런 큰 삼성병원이다 이런 데로 보냈다 그래요. 지금은 거꾸로 그쪽에서 인천에 있는 그 인공지능을 설치되어서 인공지능 의사에게 진료받겠다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있는 암 환자들이 그리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의사 10년, 20년 뒤에는 인공지능에게 다 대체되어서 지금 의사 앞으로 하겠다고 의학대학 가는 사람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로스쿨 진입을 노리는 많은 학생들 10년 뒤에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절대로 20년 뒤에는 그 당신이 검사, 판사, 변호사 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인공지능에게 일자리 다 뺏겨서 실업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에는 대량 실업자가 양산되어지는 그러한 암담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미국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 인구는 2%라 그래요. 2%. 그런데도 2% 사람이 농사지어서 미국 사람 다 먹여 살리고도 농산물이 남아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어요. 기계가 발달되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5%입니다. 5%. 생산되는 식량은 남아돌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모두 심고 밭에다 여러 가지 식량도 식물도 재배해보고 고구마도 심고 뭐 고추도 심어보고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뭐 심고 할 때 전부 다 손으로 했어요. 밭 갈 때 다 소가 앞에서 그런 쟁기, 그 이후에는 경기가 나와서 이렇게 뭐 논 가고 밭을 갈았지만 손으로 뭐 심어본 그러한 세대입니다. 지금 손으로 뭐 심는 사람 있습니까? 기계가 다 합니다. 수십 명이 하루 해야 될 일은 기계가 단 몇 시간 만에 해치웁니다.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일 있겠습니까? 앞으로 기계가 다 합니다. 저 학교 다닐 때 타자와 주판을 배우고 학교 다녔습니다. 컴퓨터가 다 해버리니까 요즘 주판, 타자, 저 박물관에나 가야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발달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상업고등학교 나와서 은행에 취직하면 최고의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많은 은행원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 다 잃고 다른 직업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죠. 왜요? 컴퓨터에게 일자리를 빼앗겠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와 마찬가지로 불과 1, 20년 안에 인공지능에게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다 빼앗기고 그만치 어려운 시절이 도래해 온다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고 있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메뚜기 재앙이 다가오면 무엇이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이 이어 나타나왔죠.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이 땅에 마귀가 판치는 그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 재앙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피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흑암의 그 이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얻고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미래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잘 생각하고
예비하여 이제 이 극심한 고통,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